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초 과정 했고 그다음에 본 강좌하고 그다음에 핵심으로다가 저기 4주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갔는데 이 문제풀이 시간에는 문제가 저기 단원별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단원에서 그 문제가 나온 걸 보고 그 단원의 그 이론을 갖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 하나가 나오면 여기서 저기 이 단에서 나왔던 이론이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은 이제 기상청에서 2010년일 거야.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8번인가? 그거 기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시고 이제 그다음에는 그 1년에 한 5번 정도씩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그거 쭉 하는 게 17번 있을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저기 이 문제풀이는 문풀고로다가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아마 그때 이거 끝날 때쯤 되면 하면 시험 보기 한 2, 3주 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가지고 시험이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도 하는 거를 마무리해가지고 4월 달이죠. 그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벌써 모의고사 이제 2번 봤고 앞으로 또세번 남았을 거예요. 이 모의고사를 물론 여기서 보면은 뭐 온라인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이 좋고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푸는 것이 제일 실력이 쌓여요. 그때 가장 골똘히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문제들은 그때 주변 나왔던 이론 이런 것들을 잊어먹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좀 힘들더라도 여기 나오셔서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문제 한번 저기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일기 분석에서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게 전문 해석인데 이 전문 해석이 이 시대에 지난 얘기란 말이야. 지금 기상청에서 전문 작성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서 들어보니까는 그 저기 연대인가 어디서 뭐 전문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거 뭐 없어지니까 안 가르친다고 뭐 이랬다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 전문이 오래다. 원래 그저 WMO 계획에서는 올해 이제 그이 전문을 다 바꾸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의 그 후진국 관측소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지 않느냐 힘들다는 소리야.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 작성 안 해요. 그 관측한 값만 이렇게 PC에다 입력을 시키면은 다 전문이 작성될 뿐더러 바로 그냥 전송이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거를 하지를 않고 지금은 인터넷 베이스로 하게 돼. 버퍼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저기 이 전문이 나왔을 때 시대 상황이 언제냐면은 막그 저기 그 텔레타이프가 줄어들고 또 SSB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으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화기 얘기하면 서로 그냥 막 떠들고 내가 떠들고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한쪽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을 얘기를 하면 저쪽이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저쪽이 들으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던 시대. 그러니까 저 싱글 사이드 밴드라 해가지고 SSB라 그러거든요. SSB 텔레타이프 그거가 주로 하던 시대에 막 작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전문을 작성할 때왜 이렇게 작성했나를 하는 거는 그런 시대 상황을 알면 편해. 왜냐하면 글자 한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요즘은 그 뭐야 문자 가고 뭐 이러는 거는 그는 저기 유도 아니잖아. 뭐 그림이 동영상이 나가고 이러는 시대라고. 그리고 이 저기 이 베이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선 베이스였었는데 지금은 무선이 아니고 저기 각 나라들이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낡은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에서 이거 대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온전 세계가 쓰는 거니까. 모든 나라가 PC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도 우리 회사가 좀 이렇게 좀 후진국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도 PC가 보급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그 미얀마 같은 데를 이렇게 가 보면은 한 과에 PC 한 대가 있기가 힘들어. 그나마도 고장 나 있어.
그 대신 저기 기상청 직원들은 어떻게 이제 국제대회 많이 나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해외를 나가니까 지가 노트북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지 노트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컴퓨터가 돌아가기까지는 이 전문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는 5년 이상, 10년이 갈지도 모르겠다. 쉽게 아니라고. 근데 이 전문을 벌써부터 포기하는 건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전문은 저기 유심히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2010년서부터 아마 한번 빠졌던가 매년 나와. 그러니까는 이걸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지금 대부분 기상기사 자격증을 다 쓸지 모르겠는데 기상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전문하고 저기 일기도 그리는 거, 그다음에 다뉴선도 분명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전문 해석이 지리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 시험 나올 거 뻔히 알면서 한 문제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든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외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전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고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전문이 만들어진 시대가 이제 시기상으로 저기 뭐 글자 한 자가 보내기가 저기 굉장히 비싸던 이런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저 뭐야 이 글자 한 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서는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특히 그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이그 지금 이거 GTS 시스템하고 다르게 그 인터넷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문을 하고 이러는 것이 그 GIS라 그러는데 그 이제는 저기 뭐야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트리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인터넷은 전 세계가 다 몰려 있잖아. 그래서 저기 그어뭐 이렇게 구역을 가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저기 선점을 하려고. 물론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서로들 그 지금 동시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 형식으로도 전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버퍼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베이스 방식으로다가도 나가고 있어. 근데 거기에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헤게모니를 잡고 회원수를 막 늘리려 그러는데 아 물론 저기 일본이 국력이 세니까 그쪽이 회원국이 많고 기존 이 우리나라는 저기 그 뭐야 그 RMC가 아니잖아. 일본은 RMC고 그래서 일본이 유리하지.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의 그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도 우리나라에 붙는 나라가 있어. 근데 뭐좀 후진국들이지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붙어 GIS에 붙어가지고 지금 저기 자료를 이렇게 서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선 전문 해석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전문은 그러니까는 그왜 전문을 만들었냐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상황이 일기도 시대더라고, 그렇죠? 일기도 시대에서는 일기도를 잘 그려야지 그 일기도를 보고 예보를 잘 내는 거라고. 근데 일기도를 잘 그리려고 그러면은 관측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아무리 관측이 잘 돼도 그 예보관은 여기 있고 그 뭐야 관측하는 나라들은 지금 곳곳에 있고 그 우리나라 말 쓰는 것이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관측한 자료를 예보관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말이 틀리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방법을 쓰느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문을 만든 거야. 그래서 전문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그 전문을 해석하면은 오역이 없어야 되지. 내가 보낼 때 10도라고 보냈는데 이게 전문 한번 바뀌었더니 뭐 12도가 됐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전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가지고 그 모아져서 예보관들이 그거를 보고 일기도를 그리고 그려진 일기도를 보고 예보를 내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이 전문은 그이 뭐라 그러나 이 공통적으로다가 할수 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구조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첫 번은 이제 전문 해석이라서 그거로 된 거고, 문제를 이제 풀면서 또 얘기합시다. 너무 저 얘기가 장황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첫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관천만기 시대의 일기 예상으로 적합한 거. 관천만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보의 그 변천사를 보면은 그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분류했을 때 그거를 관천만기라 그런 거야. 관천만기라 그러면은
관은 이렇게 뭐 쳐다본다 뭐 이런 뜻이 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천은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예보를 냈다는 그런 시기라서 관천만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은 측기 시대라 그래. 측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그 일기도 시대가 되고 네 번째가 지금 이제 수치해보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치해보. 자, 관천만기는 뭐냐면은 그 이 예보를 그 예보관이 주 저기 이 주관적으로 예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그러면 저기 뭐야 아주 태고 쪽이라는 뜻이야. 뭐 신석기 시대 아마 뭐 이럴 때일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 고조 시대 이런 때의 예보라고 보면 된다고. 그때는 그 예보를 내는 사람들이 그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권력을 가졌을 거라는 얘기야. 그거는 저기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 바른 해석일 줄은 몰라도 그 저기 이 단군 시대 때 천부인하고 뭐 삼면에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직책이 뭐예요? 운사, 우사, 풍백 이러잖아. 다 일기도 활적 일기예보 했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전부 일기예보 했다는 소리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저기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 GDP라 그러죠. 그게 보면 제일 많은 게 뭐 농업 생산해서 저기 거기에서 제일 많은 부가 나오는 거라고. 그다음에 저기 그렇게 해서 곡물이 싸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뺏으러 올 테니까 지켜야 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지네가 모자니까 남을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고 그때 다 뭐 일기예보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리고 이런 거를 그 예보관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씨뿌렸다가 농사 다 망치는 수가 있지. 국가에서 씨뿌려라 그러면 씨뿌리고 뭐 저기 모내라 그러면 모내고 하는 것이 편하던 시대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일기예보를 내고 이러는 것이 굉장한 뭐라 그러나 그 최대의 첨단 기술이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 안 알려주고 자기네들끼리만 계승하면서 아마 이렇게 보여왔었을 거라고. 그 예보 내는 기술이 아무나 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그 예보관이 그러니까 뭐 예보는 누구야? 그 내는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내는 이런 시대야. 그러다가 그 시기가 바뀌는 것이 이게 의외로 길었다는 거야. 이게 바뀌는 시대는 톨레체리가 그 수은기학계를 만들고서부터란 말이야. 그 수은기학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수은을 갖다가 한 1m 정도 되는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놨더니 그 무게 때문에 내려오고 대기압하고 평형을 열어가지고 봤는데 그 높이가 높으면은 날씨가 맑고 그렇죠? 저기압이 지나가서 기압이 낮아지면은 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예보가 가능했던. 그러니까는 이 관천만기 시대에 그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내던 예보를 근거를 가지고 측기라는 증거를 가지고서는 내기 시작한 시대예요. 그러면서 그 저기 토리체리가 그 수은기학계를 만들고 나서부터 기상측기들이 그냥 저기 급속히 막 발달하기 시작한. 그 당시에 이제 뭐 모발 습대가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저기 이 근거를 가지면서 내는 그 시대가 이제 돌아간 게 측기 시대야. 그리고 이 관천만기 시대 때는 그때 나왔던 그 예보의 그 기법들이 그 뭐 이렇게 전승에 쓰다가 이제 얘들이 현재에는 뭐냐면 일기 속담으로 남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그 예보 기법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것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약간 일기 속담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보 내던 시기를 관천만기 시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측기에 의해서 예보를 이제 객관적이고 근거를 갖고 예보를 내는 시대가 측기 시대라고 보는 거라고. 그 다음 시대는 뭐냐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시대에 그때 이제 뭐가 나냐면은 독일에서 무선 전신이 나오고 막 그러던 시대야. 그래서 그때 그 이제 크리미아 전쟁 때 그 러시아하고 그 유럽 연합군들이 그 대체하고 싸우고 그랬었을 때 그때 그 뭐 영국의 불란서의 그 앙리 이세호 그런 배가 큰 배가 있고 뭐 이러던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크리미아 전쟁 때
그 폭풍우가 지나가면서 배가 침몰하고 이 저기 뭐야 굉장히 그 타격을 받았어요 연합군들이. 근데 그때 이제 그 이 전신이 나오고 그랬으니까는 아마 군대 나왔으면 알겠지만 일일 보고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보고 받은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느껴진 거야. 우리가 폭풍우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생겨서 없어지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사고 난 거를 시간선으로 쭉 나열한 거를 일기도에다 표시해 보니까는 이렇게 저기 뭐 서쪽 숲도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봐가지고 아 그 폭풍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그러니까 일기도를 잘 그리면은 폭풍우가 지나가는 걸 알아서 예상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민간 그 예보 일기 예보 회사가 생겼던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뭐 전신이 막 발달하고 그랬으면서 그 선박 회사들이 세계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폭풍우가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서로 연락을 해서 그 이 본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진로를 예측해주고 거기서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상업적으로 일기예보가 처음으로 쓰여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일기예보 시대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수치예보 시대나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그 유럽에서 기상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속칭 거를 노르웨이 학파라 그러는데 그 비아크니스니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상학이 정립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저기압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비아크니스가 그 얘기를 말하기를 이 기상 현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1920년대 되면은 그 영국의 리차드슨이 야 진짜로 그런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방정식이 조였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시간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그 순간 변화량이 구해지면은 그걸 갖다가 적분해서 예측하는 거 아니야? 이 원리대로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그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뭐 그리고 그 기압을 갖다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때 5도가 한 5도가 틀렸다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보통 기압 같은 거는 1000헥토파스칼로 보잖아. 그러면 그게 뭐 한 5도가 틀렸다니까는 뭐 100이 됐든지 아니면 10만이든지 이렇게 아 만 단위가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틀렸다 그래서 그냥 구겨 버렸으면 끝났는데 그 비아크니스가 리차드슨이 저기 틀렸어도 그걸 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틀렸는데 앞으로 나한테 저기 인원을 한 8천 명쯤 주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 군대식으로 다 이렇게 다 배치를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다 계산해서 착착 넘겨주면서 이렇게 해서 풀면은 그 예보가 어떻게 내일 예보를 갖다가 모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시간 안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전에 예보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쭉 지나가다가 1950년대 그때가 이제 뭐냐면 애니아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이 컴퓨터가 그 전자계산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찾고 뭐를 내니까 많은 자료를 쓰는 것이 저기 그 기계를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슈퍼컴들 지금으로 말하는 슈퍼컴이지 그런 컴퓨터가 나오면은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상 자료 테스트하는 게 가장 큰 저기 쉬운 방법이었었어. 그때 그래서 그 찬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리차드슨이 한 거를 갖다가 이제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차분화해가지고 그 계산을 푸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500mm 수납대기에서의 그걸 했어. 그래가지고 저기 시간 내에 그러니까는 뭐 모레보를 갖다가 뭐 오늘 안에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한 거. 그게 1950년대에 성공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저기 찬이가 얘기를 한 거지. 아 리차드슨이 틀린 거는 단순히 계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다. 얘는 방정식계를 잘못 세웠다. 그러니까는 그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규모 분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 작은 노이즈가 들어가서 증폭돼서 그렇게 커졌다는 것을 얘기한 거 하면서 그때부터 수치 예보가 급속도로 왔다는 거야. 1950년대서부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한 1970년대 그때부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 지금 기상청이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일본하고 갭을 줄여가지고 이제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그 이 유럽의 그 모형들을 들여다가 지금 쓰고 그래가지고 뭐 모형 자체도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큰 적은 없고 다만 이제 그 소스가 외국 거라서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느라고 이제 뭐 한수 한국형 수치에 뭐 영국 개발단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몇 년 안에 우리나라 모델이 나올 거야.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델은 이렇게 오늘 내일 이렇게 예보를 내는 그 국지 모델이 있고 국지 모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지금 일기도 한 장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와서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서는 예보를 낸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2, 3일 정도의 예보를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정도가 그럼 이게 종강 규모쯤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또 문제가 생긴다고 이거를 경계치 문제라 그래.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거 갖고 뭐 지적분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지나간 건 됐고 그런데 이쪽에서 오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기 자료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경계치 문제라 그러는데 이거를 풀려면 이 전구 모델을 돌려야 된다고. 그러면 전구 모델에서 이 자료가 여기서 초기치 자료를 줘가지고 국제보 모델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저기 우선 그러니까 전구 모델보다는 저기 필요한 것들은 국지 모델이겠죠 이런 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게 국지 모델을 이렇게 지네들이 돌리지만은 이 전구 모델은 그러면 딴 나라에서 큰 데서 해준 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수치 예보로가 1980년대 했다 그랬잖아. 그때 되면은 그 일본의 그 GCM 모델이라서 일본 전구 모델의 자료를 초기치 자료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풀었던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수치의 수준을 본다 그러면은 저기 전구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구 모델을 이렇게 그 운영하는 나라가 전국에 13개국이 있어. 그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수치부를 전구 모델을 돌리는 나라가 13개 나라라고. 근데 그 중에서 고유 모델을 가진 나라가 8개일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9번째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구 모델을 돌리는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매년 보고서를 내가지고 그 500헥토파스칼의 그 자기 뭐 어느 몇 군데 지어졌을 거야. 거거에 그 지역의 그 예보치가 실제값하고 얼마큼 틀려졌느냐. 그러니까 500헥토파스칼의 높이를 갖다가 예측한 자료가 실제 자료하고 얼마큼 틀렸느냐 해서 그거를 통계를 내서 WMO 보고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6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일본보다 빠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저기 그 수치예보 자료가 좋다 그래가지고 예보로 잘 낸다는 건 아니겠지.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전구 모델, 우리 고유 모델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중국이 고유 모델을 가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버린 그 GCM 모델보다 전구 모델보다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일본 GCM 모델을 갖고 있다가 연세대학하고 기상청하고 아마 같이 했을 거야. 연우 GCM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델을 쓰다가 하도 틀린다고 그때 뭐 저기 뭐야 세파에서 한번 많이 더 나섰었잖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국 모델을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영국 모델을 갖고 온 것이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국 모델이 굉장히 안정되고 좋아. 그래서 왜 영국 모델이냐면은 유럽에서는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 위성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 그 ECMWF라 그래가지고 예보도 공동으로 내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과 불란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유럽 모델을 들어올라 그러면은 여러 나라가 꽤 있어가지고 그 받아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저기 영국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 같은 모델을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영국의 ECM 모델 중에서도 그리고 지네들 모델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영국 모델을 들어왔는데 그것도 준 이유가 있어. 아마 그 우리나라가 저기 영국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지 않았으면 안 좋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저기 모델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것이 이제 실지하고 맞춰보고 이래가지고 튜닝도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잖아. 유럽이 반대쪽에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저 튜닝을 다 하고 있지만 일로 들어오는 이쪽에서 튜닝을 안 해주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똑같은 모자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튜닝을 해주면 굉장히 서로 좋잖아. 그래서 아마 좋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영국 GCM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썼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그 매년 그 WMO에다 보고하는 그 자료도 보면은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곧 그 위성에 의해서 위성이 저 독자 모델 즉 우리 고유 그 위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 모델을 갖게 되면 아마 기상에서는 완전히 독립국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아마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이 관천만기라는 것이 그 예보 중에서 가장 그 옛날에 그 초창기 때 예보라고 보고 이거는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길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예보의 기법들이 현재에서는 그 예보 속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은 관천만기에 적합한 거 아침에 무지개 아침 무지개는 어떻게 돼요? 무지개는 저기 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 반대쪽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왜냐면 여기서 반사한 걸 내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저녁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해가 서쪽에 있을 때 아니야? 그렇죠? 서쪽에 있을 때니까는 해가 서쪽에 있으니까 무지개가 동쪽에 있는 거네. 그럼 동쪽에 무지개가 있으면 그쪽 지역이 지금 흐리다는 거 아니야? 지나간 거네 우리나라를.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를 보냐면은 저녁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해가 지금 서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지개가 어느 쪽에 동쪽 저기 습한 지역이 지금 동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동쪽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나간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다음에 아침에 무지개는 맑을 징조. 아침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해가 지금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서쪽에 이 지금 저기 비가 오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맑은 징조가 아니지 흐리진 거지.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는 쪽. 아, 바람이 불어 풍상 쪽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가는 쪽.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무지개. 보통 어떻게 강수라는 것은 강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수가 생기려면 어떻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산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쪽이 풍상 측이죠. 풍상. 이쪽이 풍하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게 풍상 쪽이고 여기가 풍하냐. 그럼 어디가 저기 날씨가 나빠요? 풍상 쪽이 나쁜 거지. 공기가 올라가니까는 여기서 팽창해서 여기서 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비가 오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무지개.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무지개. 악천의 증조. 바람이 불어가는 쪽. 이거 내가 여기서 여긴 불어오는 거지. 여기가 불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쪽이 여기 불어오는 쪽에서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불어오는 쪽에가 악천. 이게 맞는 거지. 4번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불어오는 쪽에 지금 저기 나쁜 거고 불어가는 쪽은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래? 그 비근일이라 그러잖아. 여기 비근을 어떻게 쓰나? 비근을. 그 저기 레인 섀도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풍상 측이 날씨가 나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불어오는 쪽에 이 악천루지. 그러니까 불어가는 쪽은 호천이야. 그
근데 여기서 불어 가는 쪽 약초는 3번 틀렸고 4번이 맞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기 그러니까 반대지. 그러니까 저녁에 무지개는 맑을 징조 이런 것들이 그 저기 일기 속담으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전문 해석도 좀 봐주시고. 아, 전문 해석이 아니라 그 일기 속담 같은 것도 이것들이 꽤 뭐 과학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있나? 예를 들면은 그 제비가 이렇게 낮게 나르면 비가 온다는 건 뭐냐면 기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벌레들이 낮게 나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제비가 낮게 나르는 거라고.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그 뭐 붕어가 이렇게 뭐 저기 물 위에 떠오고 있으면은 안에 그 뭐 뭐야 이 비가 올 징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이고 가장 적은 게 있네. 그 이 사람이 센스 아니야? 저기 이 뭐야 이 관절 같은 데가 이렇게 저기 이거 뭐야 그 근육이 쌓여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기압이 낮아지면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아프고 막 그런 거 관절 할머니 저기 무릎 쑤시면 비 온다는 거 다 그 근거 있는 얘기란 말이야. 그 사람 몸이 센서지 가장. 습기 센서도 될 수 있고 저기 그 기압 센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 밥알이 잘 떨어지고 공기 중에 습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것들지. 그릇에서 그 밥알이 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뭐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해서 알아내면은 뭐 풀 수 있을 거야. 다른 문제가 나왔어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좀 길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뷰포트 풍력계급표. 풍력계급표는 뭐야? 그 뷰포트 풍력계급표라는 것은 이거는 그 옛날에 그 측기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에 특히 저기 뭐야 이 풍향풍속계를 그 배에다 부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저기 풍향풍속계가 아 풍속도 마찬가지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세게 나타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여기 바람이 센 데서 이렇게 멀어지면은 아마 약하게 관측될 거라고. 그래서 저기 고정된 점에서 이렇게 관측해야지 움직이는 데서 하면 제대로 값이 안 나오는 거라고. 특히 풍향은 더하지. 풍향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불어오는 쪽으로 하지 내가 움직이면 모르잖아. 그래서 이 배에다가 풍향풍속계를 설치한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배에 하고 바람하고의 그 저기 벡터를 계산해가지고 저기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은 빼줘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쉽지 않았던 시대라고. 그래서 풍향풍속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배에다 뭐 쉽게 달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측기가 비싼 때라고. 그런데 해상에서 나가면 사고들이 많이 나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겠냐 해서 비포트라는 사람이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풍속을 유추해내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 비포트 풍속계가 그렇게 해서 썼더니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해난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육상에서도 가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육상에서도 지금도 저기 그 많은 나라에서는 쉽게 풍향풍속계를 막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뭐 관측 저기 500군데 뭐 이렇게씩 관측을 하지 그 쉽지 않다고. 사람은 풍부해 가지고 관측소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풍향풍속계가 없을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풍속을 저기 관측 안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 저기 해서 관측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뷰포트 풍속계를 쓰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특히 배에서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장 났을 때 그거 고치러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다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럴 때 대체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뷰포트 풍속계는 뭐가 쓴다고? 그러니까 없거나 고장 났을 때 그 자연현상에서 풍속을 유추해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사실은 풍압을 관측한 거라고. 왜 그러냐면 풍압에 의해서 바람이 흔들리고 전신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돼서 풍압이 나오거든. 그 풍압 값을 그 풍속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풍력계급표라고. 풍속계급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풍압에서 풍속을 유추한 거라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수식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하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육지에서도 써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비포트 풍력계 급표가 나오면은 이쪽에 뭐 해상 육상 해가지고 상태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실용적으로 썼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 전 이때만 해도 저기 뭐야 이 측기들이 귀하고 하니까는 이거를 많이 썼었어.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네 나라에 맞게도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겨울철 되면은 바람이 세면 전신주가 우웅하고 울죠. 그런 거 생각 요즘은 잘 안 보셨나? 옛날 우리 때는 그런 거 저기 이 벌판에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전신주가 울어요. 그 전신줄이 줄이 우웅하고 운다고. 아 그러면 이거 몇 메타 퍼세크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우리는 지금 측기가 뭐 남아도니까 이제 안에서 그 그냥 저기 뭐야 그 우리 교재에 나온 그 표준값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거 자기네 실정에 맞게끔 쓰고 그랬다는 뜻이야. 약간 이 풍력 계급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이 풍력 계급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등급이 어떻게 써? 12등급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계단은 0번서부터 아마 12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 계급은 13계급으로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거기에 속도를 뭐 미터 파세크 뭐 노트 뭐 마일 퍼세크 뭐 이렇게 쭉 나왔어. 그건 뭐 관계없고 여간 그래가지고 등급별로 다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데 그 등급이 13등급이 있다는 것까지는 보시면 돼. 그다음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마찰이 적은 바닷물이 바다에가 풍속이 세고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정원이라고 나오는데 캄이 저기 그 우리가 저기 그 무풍이라 그러잖아. 그게 무풍이 0.2m/s예요. 이거보다 낮으면 그걸 무풍이라 그러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무풍 맞아요. 감 정원이라 그러는 것이 0.1도 정원에 들어가고 0.2도 들어가는 거지. 근데 1m/s는 아니야. 이거는 풍향 풍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되면은 0.2m/s 이하가 되면은 풍속은 0.2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때 풍향은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풍향 풍속을 어디서 재는 거야? 이렇게 에어로벤에서 이렇게 재는 거 아니야? 얘가 어느 방향을 갖고 있나? 비행기가 어느 쪽 방향을 하고 있나? 물론 여기 도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얘가 약해서 이렇게 약해서 섰는데 그다음에 얘가 지시한다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도 서고 있다고. 왜? 얘를 바람이 약해서 못 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0.2m/s 이하에서 바람 부는 거는 풍향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는 이제 0.2m 이하가 되면 그거는 풍향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서 있는 게 계속 0.2m 넘을 때까지는 얘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다못해 반대쪽에서 불었어도. 그러니까는 0.2m 이하에서는 저기 뭐야 풍속은 있어도 풍향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에 3번은 시정장애는 안개나 뭐 이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 그 타깃이 안 배는 걸 말하는 거죠. 시정 관측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1번에서 이렇게 그린 건 이거 뭐야? 이슬비죠. 옛날에 말하는 안개비. 그러니까 이슬비가 끼면은 저기 시야가 가려지지.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도 많이 오면은 시정장에서 브리자드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안 되지만 브리자드 한 차도 안 배잖아. 눈 폭풍우라면 그것도 다 시정장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3번은 안개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T는 썬더스톰 소리잖아. 이거는 관계가 없지. 소리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이 그 일기 현상 보호가 몇 개가 있어요? 0번서부터 99까지 해서 100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거 이런 것들 보면은 10번대 그래서 요 안개는 40번대죠. 40번대. 그다음에 50번대가 요게 이게 40번대가 있고 요게 50번대에 요게 있고 60번대에 비가 있고 70번대에 고체성 강수라 그랬지.
그다음에 80번 때에 그 뭐야 이 소낙성 응? 있고 그다음에 90번 때가 그 내전 같은 것이 이런 거예요. 전기 현상이 따르는 거예요. 썬더스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일기하고 요거 앞에 것만 따면 과거 일기가 되니까 거기까지 뭐 그때 나올 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둬야 돼. 이렇게 뭐야 일반 기상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왜 것들을 왜 둬야지 우리가 물건을 안 물건이래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시간 동안에 물건 다 맞추는 거 소용없다는 거지. 이거 저기 우리 기상에게 주어지는 것이 20문제 푸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잖아. 오히려 저기 빨리 풀고 국어나 뭐 저기 현대사 같은 걸 풀어야지 여기서 시간 다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문제를 풀려면은 빨리 풀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뭐라 그러나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뭐야? 계산할 때는 MKS 단위로 바꿔가지고 개수만 갖고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이런 것들은 왜 해야 되고. 4번도 나왔네. 요거네. 그렇죠? 안개. 자, 그러면 안개 중하고 이 방모하고는 저거 차이죠. 저기 시정 차이인데 1km보다 그러니까 안 배는 거, 1km보다도 안 배는 거는 안개고 1km 이상이 배면 방모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모는 저기 안개가 약한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저기 시정이 1km보다도 짧게 잘 안 배는 거. 그거를 안개고. 그러니까 이제 안개하고 방모 차이를 시정이 1km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 갖고 따진다. 구별을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 가랑비, 이거는 기상용어가 아니지. 여기서 지금 이슬비,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안개비였었어. 그러니까 이슬비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슬비, 가랑비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표현이지. 뭐 양떼구름 뭐 이런 것들. 근데 하도들 그 뭐야, 그 동요가 유명해서 그런지 자꾸 안개비를 이슬비 그래가지고 기상청이 바꿔줬어. 그래서 이제 반대야. 안개비가 아니고 이슬비야. 이슬비. 요건 비고. 그래서 이 가랑비는 아니야. 눈보라는 기상용어 맞죠? 그 다음에 안개, 운량. 이렇게 하면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강수현상이 전혀 없을 때, 이건 0.0하고 이건 다르죠? 그쵸? 그니까 요거는 뭐라 그래? 트레이스라 그러죠? 흔적이라 해가지고. 저기 강수가 분명히 있고 몇 방울 떨어졌는데 양이 적어서 측정이 안 된 거 그거는 0.0이고 요것은 우리 강수 일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달라. 일본은 0.1이 넘어야 강수 일수를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0.0도 강수 일수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수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저기 0.0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저기 6번에 가서 우리가 RRRTR을 이렇게 표시하죠. TR로 이렇게 해서 표시할 때 이 값이 990서부터가 이게 들어가는 거야. 991부터 999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0.0이라는 뜻이야. 0.0. 그리고 이것은 0.9mm.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외치시면 되고. 그래서 강수가 없으면은 이거는 0.0은 강수가 있는 거고 없으면은 이렇게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0은 아니고 저기 강수량이나 대부분의 기상값들 저기 기상 수치들은 소수 1위를 쓰고 있지. 기온 뭐 7.2도씨 뭐 이렇게 가지고 두고 있어요. 아닌 것이 정수 단위로 꼭 써야 되는 거. 상대 습도는 저기 뭐야? 뭐 70%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뭐 71% 이렇게 뭐 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제하고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소수 1위를 체크하고 있어. 기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첫째 시간은 뭐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5분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